안녕하세요. 2019년 코란도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디자인은 티볼리와 비슷한 것 같고요. 헤드램프나 안개 등 헤라클레스 활 땡기는 좀 그렇고요. 흰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면부에 이 헤라클레스의 활시위, 요기를 활시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헤드레스트를 봤을 때 SM6가 생각났어요. 아테온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번번은 여기는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번번 송풍구라고 해야 되나? 바람을 흡입하는 엔진을 식혀주는 구멍이고요. 레이더가 여기 장착돼 있고, 안개등은 3개.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옆모습을 봤을 적에는 티볼리를 불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들고요. 여기는 렉스톤에서 사용한 거랑 티볼리나 캐릭터 라인이 똑같고요. 여기를 샤크 안테나를 해놓지 왜 요거를 해놨을까요? 풀옵션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승차 하차 시에 요쪽에 닿는 바지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닫는다고 하는데, 다 SUV는 다 이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요거를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거는 C필러에 엣지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고요. 그냥 디자인의 한 부분 같아요. 사이드미러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방향지시 등 고급감을 동급에 비해 더 고급감을 주기 위해 뭘 했다는데, 별로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뒷모습에는 앞라인과 똑같이 헤라클레스의 활 시위를 당기는 모양으로 이렇게 마우라는 이거 가짜고요.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수도꼭지로 요거는 C자형으로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반대편은 C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D자. 그냥 주간 주행 등을 켰을 적에는 요것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미등을 켰을 적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거는 가짜. 요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적에 보통 여기를 많이 보거든요, 차를. 근데 여기에는 방향지시 등이나 후미등, 후진등이 없고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땐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멀리 있다면 보이겠지만 가까이 있다면 좀안 보이는 것 같은 제 취향입니다, 그냥. 이거는 실내 전면부 사진인데 10.25? 그렇고요. 이건 9인치 무드 등 이렇게 해놓고요.
요게 하이그로시 블랙인데 뭐싼거 해놓자니 또 그렇고 뭐 하이그로시 해놨다는데 요게 등이 없다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뭐 내비나 뭐 이런 거에 같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마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요게 지금 현대의 G70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입체적으로 뭐 만들었다는데 얘는 제가 뭐 보질 않아갖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림으로 봤을 적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9인치 내비게이션. 요거는 계기판인데 축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모드에 따라 바뀌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RPM, 여기가 속도계. 요거는 VA 내비라고 하나? 뭐 그렇고요. VA 미러링. 네. 요거는 저기 잘 모르겠네요. 턴 바이 턴? 네. 뭐 그렇다고 뭐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인피니티 무드 램프 최대 34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는 네? 통해 세련된 실내 분위기 연출. 흰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34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뭐몇개 담아놨습니다. 보시라고. 실내는 시트 색깔은 이렇게 블랙이 있고요. 화이트가 있고, 차콜 블랙이 있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네요. 요게 차콜 블랙이고, 브라운 인테리어. 그레이 인테리어. 뭐, 요거는 뭐, 열선, 뭐, 다 있지 않나요? 중급 정도의 옵션만 사더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뭐, 텔레스코픽도 다 되고요. 틸튼? 아, 틸튼이 요건가? 요게 텔레스코픽이고, 다 됩니다. 요거는 패들 시프트인데 요게 방향이 이게 여기 있고 요 붙는 지점이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현대가 옛날에 쓰던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것 같아요.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길어야지 굳이 접촉돼 있는 부분이 길 필요가 있을까요? 미션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세계적인 명차들이 선택한 검증된 아이신 6단 미션은 향상된 연료 효율성으로 경쾌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네, 미션이 그렇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릴 수 있어요. 락이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노말 스포츠 윈터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이쪽 방향 기어 노브는 뭐 똑같죠. 뭐 PR&D 이쪽으로 밀면 수동. 근데 이게 풀옵션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비는 게 너무 많아요. 애초에 이거를 3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두 개를 놓고 여기다가 열선을 냉풍, 온풍, 냉풍, 온풍 뭐 옵션 이렇게 하고 SUV도 좀한두개 해주고 네? 여기도 좀그 뭐야 무선
충전기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좀 비는 게 많아요. 도어 포켓은 1리터인가요, 이게? 500ml랑 1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동급 최초로 아이패드인지 뭔지 이거 요렇게 들어간답니다. 제일 크대요. 슬라이딩 암레스트. 여기 요렇게 있다가 팔이 좀 짧으신 분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뭐 자동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 자동 안 되는 차가 있나요? 아, 좀 옛날 거는 있기야 있지만 요새는 거의 다 자동이죠. 자동이라기보다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죠. 요것도 뭐 열선 다 되고요. 통풍은 앞좌석만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551리터. 요거를 뚜껑을 이렇게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이렇게 세우고 뒤쪽에는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요. 칸막이처럼 한 개만 꽂아도 되고 뒤에를 다 열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꽂아도 되고. 근데 요게 비어 있어서 차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 장비를 넣고 그러시면 여기를 채울 수 있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은 여기 희마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551리터. 그리고 요 등받이를 앞으로 했다 제쳤다 하는 거는 의자 옆면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되는 게 어디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쓰면 사람이 쓰면 감지를 해서 띠띠띠 뭐 이러다가 이렇게 열리죠. 에어백은 7개. 운전석 에어백, 무릎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앞좌석 사이드, 시트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커튼 에어백, 뒷좌석. 136마력 디젤 1.6 엔진과 최신 아신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동급 최고의 주행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타봐야 알죠? 안 타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잖아요. 순발력과 응답성이 뛰어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최대 토크와 출력으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게 1500rpm부터 2500rpm까지 동급 최대 광대역 최대 토크 구간이랍니다. 최대 토크가 1500부터 나오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딸릴 것 같지 않고요. 아무튼 빨리 나오니까 뭐 초반 스타트는 좋겠죠? 시트는 뭐 이게 다 폈을 때 6대 4로 구분되는데 4만 접었을 때 6을 접었을 때다 접었을 때 뭐, 그림이 있으나 마나 뭐다 아는 거고요. 요게 1번이 프로젝션 하이램프 LED DRL. 주유구는 요수수를 적용했고요. 공회전 제한 장치, 오토스탑이죠, 오토스탑. 하이글로시 인테이크 홀그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다 되고요, 거의. 이거는 오토클로징 시스템인데 이게 차에서 내리고 가면 잠긴다는 건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있지 않을까요?
선루프도 있고요. 패들 시프트. 아웃사이드 미러? 어라운드 뷰인가요? 모르겠네요. 파킹 브레이크. 요거는 좀 등급 떨어지는 계기판이겠죠? 매뉴얼 에어컨. 하이패스 미러.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 요게 아마 풀옵션일 거예요. 요것도 옵션, 풀옵션 하면 아마 LED가 들어갈 거예요. 옵션, 풀옵션 아니면 아마 전구 타입이 들어가고요. 글로벌 박스. 또 옵션 뭐좀 딸리시면 요런 거. 220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12V나 USB가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라디오, 암레스트,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고, 탑승객 하차 보조. 차가 오면 알려주나 봐요. 팰리세이드처럼. 안전거리 확보. 동급 최초랍니다. 안전거리 경보. 너무 붙으면 뭐 띠디디디디디 소리 나겠죠? 앞차 출발 알림. 앞차 출발 알림은 출발을 알려주기만 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후진을 하거나 할때 사람이나 지나가면 알려줘요. 백미러에 여기 뭐불 들어오고요. 네, 요거 똑같은 거고요. 접근 경보 내에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아까 말한 거랑 뭐가 틀리죠? 차선 유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하면 다 경보 뜨죠? 요새 나오는 차들은. 하이빔, 스마트 하이빔. 앞에 차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거나 앞쪽에 차선이 있거나 가로등이 밝거나 그러면은 하이빔을 오토로 켜놓고 다니면 하향으로 떨궈줍니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아까 말한 거랑 뭐가 틀릴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뭘 많이 해놨을까요? 차선 변경 경보 시스템. 요것도 뭐, 뒤에서 차가 오면 알켜주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여기가 90인데 100으로 달리면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요건 뭐별 쓸모 없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밀림 방지도 좋고요. 동급 최초 74% 고장력 강판. 뭐 여기를 보라색을 이게 고장력 강판이겠죠? 예. 차 색깔은 화이트, 실버, 그레이, 오렌지팝, 레드, 블루, 블랙.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 아니면 블랙을 많이 사시겠죠? 제원표입니다. 전장은 4,450, 전폭이 1m 70, 전고가 1m 60, 루프까지 30, 휠베이스가 2,675, 윤거 전이 1,595, 후가 1,620. 보통 네, 후가 좀 넓어요. 차마다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뒤에가 넓습니다. 최고 출력은
요렇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는 수동. 오토. 연비는 이륜이 복합 14.5. 자동이 14.1. 그렇다네요. 요거는 스포츠 페달,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소재로 녹방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턴 설계 적용, 스포티한 인테리어 연출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포츠 페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한것 같고요. 요거를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요게 오르간 타입을 모방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차들 많죠? 오르간 타입이 아닌데, 모양은 오르간 타입으로. 그렇네요, 예. 휠이 없네요, 휠이. 찍어놓은 게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온 거 그냥 사진 찍어서 제가 아는 거나 님들이 아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올려봅니다.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만드는데 조금 도움은 되죠. 힘은 안 됩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월요일날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아는 거, 님이 아는 거, 똑같은 거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